와우, 매주 일요일에 모시지요? 이번에는 환희님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대부분에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사실 중저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모르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수 중에 최고로 쳐요, 저 개인적으로. 뭐, 각자 틀리니까, 그건 저평가잖아요. 제가 팬 1호입니다. 환희님 팬 1호예요. 중저음으로는 오늘 노래 다 들어보시면, 오늘 대여섯 곡 하실 텐데요. 노래 다 들어보시면, 내가 왜 중저음으로 최고의 가수인지라고 얘기할게. 우리의 정태춘의 가부를 잇는다고 봐도 무난할 거예요. 이런 음색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없거든요. 저는 노래는 못하지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조금. 아, 인사, 소개 인사 한번 해드려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 송산에서 피자와 치킨 집을 운영하고 있는 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요, 소상공인 소상공인. 쪽에 그쪽에 이제 봉사 부회장도 같이 역임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야, 정말로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자, 우리 매주 처음에 들어가는 거, 저는 이번 노래 영상이잖아요. 노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진짜 노래가 어떤 건지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우선 노래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한테 노래는 삶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노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제가 또좀더 노력을 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집사람도 같은 이 쪽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노래로 인해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은 와, 아, 아닙니다. 노래하시잖아. 환희와 추할 때 추는 난 부인분이세요. 저도 노래라는 걸 새롭게 깨달았거든요. 어렸을 땐 듣는 걸로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야, 노래는 뭐 나의 피부처럼 나랑 같은 동격이구나라는 이상한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오늘 너무 맞습니다. 너무 고생 좀 해주시고요. 오늘 첫곡 좋은 곡 불러드릴 겁니다. 첫곡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의 첫 곡은 장철웅님의 이룰 수 없는 사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룰 수 없으면 안 되는데? 이룰 수 없는 걸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나지 말걸 그랬어. 진짜 잘하지요, 진짜. 말하지 말 그랬어 할 때, 회원님들 다시 돌려보세요. 그랬어 할 때 그 저음이. 야. 그러니까 이게 게스트를 모셔놓고 저도 막 뭘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 무슨 얘기해야지. 근데 노래에 이렇게 푹 빠져보기도 참 처음입니다. 아니 그게 중저음이 진짜 멋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거 노래 더 많이 듣고 싶은 분들은 환희라고 유튜브 있어요. 두 개요. 하나는 환희, 환희주 있으니까 요 위에다 찍어드릴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구독도 하고 노래를 진짜 들어보십시오. 저는 진짜 아쉬운 게 저희 여기 세트장은 뭐 일반 음악실에 뭐 10분의 1 수준도 안 되거든요. 이 환희님은 정말 고급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노래 했으면 대박일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찬이십니다. 아, 진짜요? 예, 예. 노래를 계속 부르시는 어떤 이유가 좀 있나요?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제 노래로 인해서 또 힐링을 받는 분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제가 노래를 가지고 배우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노래의 실력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활 노래를 가지고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노래를 계속 하셨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노래는 한 지금 거진 한 20년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요. 되면은 옛날로는 친구도 될 수 있다. 근데 제 밑에예요. 네, 뵙고 정말 처음에 딱 음색에 반했거든요. 여기 세트장 처리할 때 여기 딱 오셔서 부르는데 와 이런 음색을 그대로 보존하시는 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회원님 노래 더 들어보시면은요 제가 왜 이 말하는지 계속 알 거예요. 또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뭐 또 준비하신 거 있나요? 두 번째 노래는 송창식의 우리는. 우리는 네. 와 우리는 이거 들어보시면 매력에 푹 빠질 겁니다. 오늘 노래는 우리는 송창식 가수님의 노래입니다.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전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바람 부는 벌판에서 외롭지 않는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안으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누구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라듯이. 야, 쭈님이 여기 부인이세요. 부부 가수거든요. 쭈님은 만날 수밖에 없었네. 우리는 일 이렇게 잘 부르는데 안 만나면 됐겠어? 꼭 만났어야 됐겠네. 아, 저는 유튜브 음색으로만 듣다가, 사실은 우리 콘서트 때 처음부터 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환희님이에요. 그래서 인연이 더 깊어진 건데, 그때는 이 음색을 제가 담을 만큼 기술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음이 갖고 온 장비가 서로 이렇게 안 맞아서 했는데, 제가 진짜 오늘 이 음을 회원님들 진짜 유튜브 들어가서 보십시오. 저는 라이브 직접 듣잖아요. 지금 생으로. 근데 여기서 이 음이 저희가 화일로 만들면 한 단계 또 걸쳐요. 그래서 또 약간 변색이 돼서 화일로 만들어지고 그걸 유튜브로 송출돼서 회원님들이 들으시는 건데 지금 그래도 좋잖아요. 유튜브로 가서 보시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와, 근데 음색이 원래 계속 이 음색 갖고 계셨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저도 이게 이제 뭐 연극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뭐 합창 이런 것도 좀 했는데 그럼 노래는 계속 하실 거죠? 그럼요. 근데 앞으로도 많은 노래를 부르고 또 그 음악 면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이제 대표님 때문에 이렇게 또 만나 가지고 채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내가 요 엊그저께 이제 아마 제 아들 친구들이 왔었어요. 가게에.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어차피 뭐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거는 같은 이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유튜브 노래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너무 뭐
진짜 한마디로 해서 무거운 분위기로 이런 것보다는 아 살아생전에 우리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좀 가져갔으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형님들 많은 거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자기 목소리가 담긴 흔적 남기는 게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목소리 가지셨으면 형님 진짜 반했죠. 목소리에. 이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중저음이라는 거는 타고난 거예요. 이 목소리는요, 타고나야 나오는 거지 갖고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정말 계속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우리 세 번째 노래도 한번 들을까요? 예. 어떤 거 하셨을까요? 또 한 잔 마셔도 취한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홀로 이별을 했다네. 해맑은 눈동자로 별을 헤며 사랑을 약속했던 네 다시는 만날 수는 없어도 잊을 수는 없는 거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만큼이나 다 맴돌다 지쳐버리면 벌써 잊혀져간 옛사랑을 술잔에 남겨놓고서 말없이 웃음 짓는 이가에 별빛만 흘러내리네.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만큼이나 흐르다 맴돌다 지쳐버리면 벌써 잊혀져간 옛사랑을 술잔에 남겨놓고서 말없이 웃음 짓는 이가에 별빛만 흘러내리네. 빛만 흘러내리네. 와, 근데 시간 진짜 잘 가지요. 노래 목소리 좋고. 이제쯤은 이제 우리 회원님들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여기에 빠졌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목소리 진짜로 이거 꼭 조금 계속 많이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죠. 노래는 계속 앞으로 계획 있으시죠? 예.
그게 지금 현재 이제 한의학주 채널도 같이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고 제 채널 개인 채널도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보통 그 발라드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음색이 흥겹거나 그런 것들은 좀 잘 안 어울린 것 같아가지고 그런 쪽의 노래들을 가지고 좀 많이 앞으로 쭉 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저도 그래요. 저는 드러트 잘 못하거든요. 노래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네, 회원님, 더보기 댓글창에 제가 두 개 다 달아드릴게요. 첫 번째는 환희마주라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아내분이 하시는 거. 노래 정말 잘해요. 그분도 제가 진짜 사이다 음성이에요. 노래 잘하니까 만났나 봐요. 내가 진짜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환희님 얼마 안 됐어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조만간에 1,000명 가까이 됩니다. 회원님들 지금 가서 구독해 주시면 1,000명 되기 전에 이분한테 선택받으신 분이에요. 구독, 야, 그러면 나중에 네. 너무 크면 그거 한번 해요. 1,000명 밑에 구독자들만 존중해 놓은 거. 아, 네. 그 후에 말고 1,000명 이전에 구독하신 분들 존중해 주는 거. 네, 알겠습니다. 노래는 아마 평생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거 발라드 이런 노래들을 계속 뭐 더 좋아하시거나 이런 노래 취향들이 또 따로 있어요? 아, 그 예전에 이제 그 가사가 네. 마음에 와닿는 곡들, 좀 아픈 곡들도 있을 거고 네. 또 나름대로 사랑이라는 곡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곡들을 좀 많이 담는 편이에요, 제가. 근데 진짜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잊혀졌죠. 예, 예,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잊혀졌죠. 그 옛 가수들이 불렀던 그 노래의 향수가 참 오히려 보면은 정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주고 그러니까 노래가 주는 위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도 이제 쭉 그 노래도 배우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그러면 예. 우리 이번에 두 곡 그냥 같이 들을래요. 예. 제가 원래는 세네 곡 요청하거든요. 근데 오늘 노래 가지고 온 거 다 들으려고 두 곡을 연속해서 나 모르겠어 한 시간 가도 좋습니다. 두 곡 같이 불러 주실 수 있어요? 예, 진짜? 그렇게, 예. 노래 한 거 다 해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야, 회원님 오늘 돈도 안 받고 공연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부탁드릴게요. 예. 그대가 그리워 서러운 날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대와 나누지 못한 미련들을 가슴에서 쓸어내리며 그대가 보고파 그리운 날에 한없이 걸었습니다. 그대와 함께 걷던 그 길을 당신 아닌 다른 사람과 시간이 오래 지나갔어 내 모습도 바뀌었지만 그대와 함께했던 마음 지금도 한결같아요 시간 속으로 하루라도 갈 수 있다면 당신과 못다 이룬 사랑 꿈이어도 사랑날래요
그대가 보고파 그리운 날에 한없이 걸었습니다. 그대와 함께 걷던 그 길을 당신 아닌 다른 사람과 오래 지나갔어. 내 모습도 바뀌었지만 그대와 함께했던 마음 지금도 한결같아요. 사랑했던 예 시간 속으로 하루라도 갈 수 있다면 당신과 못다 이룬 사랑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당신과 못다 이룬 사랑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버린 꿈처럼 가로등 위에 있었죠. 여인이여 헤어지는 빗물을 어떻게 막으셨나요. 어제는 밤거리에 홀로서 그림자를 바라보았죠. 여인이여 비에 젖은 창문을 왜 닫으셨나요. 그댄 왜 긴긴 밤을 한 번도 창가에서 서 있는 모습이 내게 보이질 않나 왜 잊으셨나요. 어제는 밤거리에 홀로선 그림자를 바라보았죠. 여인이여 비에 젖은 창문을 왜 닫으셨나요. 그댄 왜 긴 긴 밤을 한 번도 창가에서 기대 서 있는 모습이 내게 보이질 않나 왜 잊으셨나요. 왜 잊으셨나요. 와,
중저음뿐이 아니고 음역대 폭이 넓은데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이 노래 저는 저 배에다 힘 많이 줘야 돼서 잘 못 부르거든요. 노래 잘 못하니까. 근데 와 이 여인 노래 이것도 소화하기가 진짜 힘든데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제가 오늘 더 빠져들었네.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생업을 하면서 노래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도 뭐 생업에 또 활기도 되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가게에다가 아예 음향실을 갖춰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뭐 들어오 손님으로 오시는 맞아. 분들이 또 뭐 한마디로 해서 노래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거 좋겠다. 아니 매장 같은 거 하면 그것도 재밌겠다. 아니 시끄러운 걸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가끔 자 본인이 좋아하시는 곡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알면 불러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죠. 야 이게 제가 두 분을 볼 때 환희주라고 부부를 제가 몇 번 뵀거든요. 우리 행사할 때도 같이 만나고 모이고 근데 항상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잘하시는 사람이랑 같이 결혼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진짜로 어떻게 좋죠? 재밌습니까? 아 재밌죠. 그리고 또 그 싸울 일도 잘 안 싸우게 되고 그럼 막 싸웠다 노래 한번 풀나요? 아,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좀 도와줘야 그러면서 일단 하는 거고 서로 너무 잘하니까 두 분 다 회원님 빨리 들어가 보세요. 환희주라고 환희주 유튜브 들어가 보면 둘이 부른 것도 있고 근데 각자의 각색이 있어서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 두 개 이렇게 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근데 진짜로 그러면 노래를 하다 만난 건 아니죠? 어떻게 노래하시다가 만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근무를 거의 한 10년 했어요. 아, 사회복지 쪽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사회복지사 공부도 하고, 뭐 보육교사 공부도 하고, 뭐 요양보호사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지고 케어하는 데 들어갔다가, 이게 인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에 사회복지사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거하고 케어를 하는 거하고 맞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괴롭고 같이 보호를 받는, 케어를 받는 사람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같은 직종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시설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 속에.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일을 가지고 이제 그 업무도 같이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나누는 일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시설 관리 쪽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있는 동네 그 화성 서부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이제 개원 멤버로 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다가 추석 때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주민 노래 자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서 만났습니다. 와. 근데 진짜 행복해요. 두 분이 유튜브 가보시면 아는데 진짜 행복하게 자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어찌 보면. 두 분이 서로, 근데 딱 보시면 아시죠? 여기 환희 님도 보시면 얼굴 자체가 음악을 해서 그런지 뭐 이거 이렇지 않으면 선해 보이잖아요. 쭈 님도 그래요. 두 분이 앉혀놓으면 진짜로 세상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사실 분들 같아요. 보면 이번에도 두 곡 띄워드릴게요. 괜찮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그거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이게 저의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회원님들 행복한 일인 거니까. 진짜 최고의 곡이지요. 서는 사이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는 날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우두두 지는 꽃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이
서는 사 동백꽃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맘처럼 아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 서는 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눈물처럼 두두두 지는 꽃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네 마음 서는 사 동백꽃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맘처럼 아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 서는 사이 가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와, 예, 진짜. 감사합니다.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길손처럼 또 밤이 찾아오면 창가에 촛불 밝혀 두리라 외로움을 태우리라. 나를 버리신 내님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루 지새우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 가도록 사랑은 불빛 아래 흔들리며 내 마음 사로잡는데 차갑게 식지 않는 미련은 촛불처럼 타오르네. 나를 버리신 내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뤄 지새우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 가도록
사랑은 불빛 아래 흔들리며 내 마음 사로잡는데 차갑게 식지 않는 미련은 촛불처럼 타오르네. 나를 버리신 내 인생각을 오늘도 잔머리로 지새우며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 가도록 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 이 밤이 다 가도록. 고맙습니다. 50분 됐어요. 이번 사전 미팅까지 한번 1시간 넘었어요. 이런 야, 이런 방송을 회원님들 또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자, 회원님, 이제 마지막 곡 남겨놨어요. 마지막에 이제 더 잡아놓으면 제가 오늘 또 생업을 하시고 계신 분이라서 그러면 제가 큰일 날 것 같고, 마지막에 좋은 노래 할 것 같고, 이제 소망 한번 들어봐야지,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계획이나, 환희님, 진짜요, 유튜브 가서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회원님들, 토모코리아 보시거나, 이거 보시는 분들, 환희주, 그 다음에 환희 가서 꼭 거기 댓글창에 가서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들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계획 좀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생업은 생업이고, 그리고 또 생업 속에서 노래를 하면서 또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몸이 허락하는 한은 나눔과 이렇게 봉사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남이 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 이렇게 찾아가서 나눔 봉사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앞으로 쭉 갈까 그런 계획입니다. 와, 진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세상이 선한 사람들 발길이 하나하나 또 다른 사람 발길로 옮기고 이거 쉬운 얘기도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진짜 환희님이랑 그다음 참고로 같이 광고를 좀 해드리면 거기 데일 TV님이라고 거기 드럼도 지금 36 넘을 거예요. 드럼 가르치고 드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여기 연락하면 주말에 레슨도 해줄 수 있어요. 드럼도 잘하지요. 음악에 거기에 노래하는 가수분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환희님 아시면은 나중에 도움 되실 분들 좀 제법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문화원에서도 가르쳐줘. 저도 드럼 가르쳐줘야 돼요. 예, 그럼요. 조금만 가르쳐줘요. 제가 진짜 근데 저는 원래 아기 때부터 박치에는 감각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악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냥 좋아서 하는 거고. 왜냐면 야, 이런 노래 어디서 듣습니까? 환희주님 그리고 제가 진짜 팬으로서 간곡히 부탁한다고 하면 진짜 농담 아니고 나중에 한 6-7곡을 진짜 좋은 스튜디오에서 이게 숨소리를 가까이 들으면 예쁜 숨소리가 있어요. 아름다운 숨소리가. 그게 또 그 소리를 낼 줄 아는 게 황영웅이 그런 겁니다. 황영웅인가 그 유명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마지막 음을 그렇게 내거든요. 정말로 자기 가지고 있는 소리의 음을. 그래서 진짜 몇 안 되는 분이라서 좋은 노래 한번 남겨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하고 마지막 멘트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좋은 기운 그리고 행복한 기운 그리고 가끔은 신의 기운을 가지고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들의 사랑 기약할 수 없어 명동성당 근처에서 쓸쓸히 헤어졌네. 떠나가는 뒷모습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 나는 눈물 흘리며 슬픈 종소리 들었네.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렇게 방황하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밤은 깊어 가고 비는 내리는데 명동 성당 근처를 배행하는 내 모습 나는 눈물 흘리며 추억 찾아 헤매일 때 나를 지켜주는 성당의 종소리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렇게 방황하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렇게 방황하는 나. 용기를 주세요.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렇게 방황하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님 저 앵콜 해야 돼요. 이번은 진짜로 인터뷰하면서 근데 진짜 앵콜 해야 됩니다. 내가 목소리도 너무 그다음에 진짜 부탁 하나 드려요. 형님들 지금까지 보신 분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여기 뭐 들어가셔서 환희마춘님 꼭 구독을 같이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한 시간 넘게 오신 거거든요. 비 오는데 또 한 시간 넘게 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가 벌써 한 시간 반이에요. 회원님들은 소리를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소개해서 이분들은 3시간, 4시간을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선물 하나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구독 하나 해주시는 게 어찌 보면 그거보다 훨씬 큰 도움이에요.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예, 예. 저는 형님 진짜로 내가 게스트 저 어렸을 때 사회에서 이런 거 좀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래에 빠져서 그냥 제가 그냥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이런 적도 흔치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함께 뭔가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그 속에서 또 노래를 가지고 같이 부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요즘에 음악에 워낙 빠지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대표님 노래가 은근히 매력 있어요. 내가 들었더라도 설마 노래하고 은이라는 거는 좀 그렇다 치지만은 그래도 그 전달하는 그 멘션 자체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요? 예. 그래서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틀어놓고 일합니다. 저는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네. 저도 그런 게 있다는 게. 아, 근데 쭈님 팬이 많더라고. 제가 거기는 1위라고 안 할게요. 왜냐하면 막 조용필 좋아하시는 분들도 쭈님 너무 좋아하시고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환희님은 내가 1호 되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앵콜 힘들게 여기 앉아서도 부탁을 했어요. 지금 뭐 안 좋은데 마지막 곡 한 번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마지막 곡 하고 그냥 저희 멘트 안 칠 겁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끝낼 거예요. 예. 마지막 곡 잘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아 우리 그리워도 서로 가슴에 묻어야지 젖은 눈을 감고 그러다 그리워지면 가슴 아파오면 사랑해 사랑해 주어 기억하며 살아요 하늘이 당신을 돌려준다면 이 가슴에 남은 내 모든 사랑을 당신께 다 줄게요
회원님 하늘이 준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늘이 준 거예요. 가정 뭐 준다면도 있지만 하늘이 만남을 주어서 서로들 만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주 대박입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감명이 깊었고요. 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사랑합니다로 끝날 텐데 회원님 진짜로 가수분들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0.1%라도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진짜 행복이거든요. 네,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환희님이 우리 잠깐이라도 보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리 잡아서 아 이런 목소리를 들려줬구나 했으면 전 진짜 고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환희님 이렇게 저희 트레이드마 저는 왜 그랬지? 왜 저는 어려서부터 사랑합니다 이걸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악마야트가 유행이 악마 이렇게요. 악마 악마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네. 오늘 하나 배웠네. 악마, 자, 요즘에 유행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네, 역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